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두 개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 가운데에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 자유의지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 갈 때에 막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때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또한 누구나 다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이 사물은 달라집니다. 또 컬러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한 사물을 보는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볼 때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노란 색깔로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맑은 안경을 보면 세상이 맑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 모든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집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극명하게 두 개 길로 나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 시대도 똑같은 우리가 믿는 그 시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하시며 이런 사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합니다. 개정성경은 토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사건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있습니다. 밖은 세상이고 안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두고 청년이 창문가에 걸터앉아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졸다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바깥 세상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바깥 세상 쪽으로 떨어집니까? 이 사람 몸이, 신체 부분이 바깥쪽으로 더 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을 때 언제든지 이 사람은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당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까지 나왔는데 마당 신자가 있습니다. 전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봉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마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영적인 마당 신자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도 관심 없습니다. 기도도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하는 봉사에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 남에서 안전뱅이처럼 이 사람은 날만 세면 성전에까지 나오지만 마당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지. 이 사람을 우리가 마당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한 사람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 사라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였냐면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친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늘 24시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두 사람이 이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사람 같은 롯은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롯의 길에 서 있는지 아브라함의 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롯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롯이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론가로 가야 되는데 그 떠나면서 사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이 사람이 본 그것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당시 애굽은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어떤 것이냐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훗날에 롯이 소돔에 갔을 때에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역사의 증거로 남아있는 곳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가 밑에가 바로 유황불로 태워버린 소돔 고모라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그 위에 이 바다가 덮고 있습니다. 이곳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그는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 이곳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음주 문화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가 극도로 타락한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켜보시다가 안 되니까 이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타락한 성문화, 타락한 음주 문화는 결국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감을 시키셨습니다. 이곳으로 그는 갔습니다. 롯이 소돔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이제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유황불로 내리시기 전에 두 천사를 들여보냈습니다. 두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의 가족은 구출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황급하게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롯의 가족들 가운데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봅니까? 돌아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향락이 있는 곳에, 쾌락이 있는 곳에, 세상이 즐거움이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돌아보고 있는 것은 그곳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세상 밖에 나가 있습니다. 생각은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롯이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생각은 소돔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처녀가 있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굴속으로 피신했던 롯의 아버지와 그 두 딸이 굴속에 숨었습니다. 장성한 이 롯의 두 딸은 가장 꿈이 많고 그리고 가장 멋을 내고 싶은 그러한 나이에 이 두 딸은 장식품을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화장품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옷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두 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해서 우리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도로 성문화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근친 상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었고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이라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들은 나중에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롯은 비극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패가망신당했습니다. 어디로 갔기 때문에 이 가정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인,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곳으로 마음이 향해 있을 때에 가족들 모두가 그곳을 찾아갔던 그들은 비극적인 그런 마지막 아름답지 못한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가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때는 세상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호를 내리셔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시선을 어디다 두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두 아이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에서이며 둘째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사기꾼의 그 기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늘 이 사람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좋아했느냐 하면 숫꽃이라는 곳을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의 숫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최초로 집을 지었다는 기록에 야곱에게는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을 때에 창세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숲곳에 있는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세상에 온갖 쾌락에 젖어 있습니다. 향락에 젖어 있습니다. 육신에 즐기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이 그것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이때 그는 끌려 들어가서 세겜의 추장에게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레위가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롯이나 야곱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믿음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아서 그곳을 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 바로 33장, 34장, 35장 연결되는 이 사건은 3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사건이 과거에 롯의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늘 세상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쪽으로 갔을 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인류 최초의 죄의 시작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탄도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갑자기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가리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나무를 보았습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 나무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어버립니다.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본다는 사실에서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절망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생길 것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부정적인 일만 생긴다는 사실을 성경은 내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갚아주며 헤아린 대로 헤아려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시선을 항상 소망 가운데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주여 내 눈을 허탄한 것에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은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롯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갔다가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파멸의 길로 걸어갔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으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같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바라보았던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롯에게도 나왔고 아브라함에게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은 눈으로 보면 화려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은 화려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롯은 그쪽을 선택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에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중동 그 지역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가보면 엄청난 사막지대입니다. 짐승이 살지 못하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보는 것을 보고 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떻든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곳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인데 그 땅 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중동은 석유를 가지고 강대국이 되었던 국가들이 바로 중동 국가들입니다. 세계 부호들이 중동에 엄청난 부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석유의 부자들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환경, 내 가정, 내 모든 삶의 터전을 보면 사막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처럼 너에게는 지금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환경이랄지라도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막인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시고 여러분 삶이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그리고 19절, 20절, 2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부르신 하나님은 100세가 되었는데 무려 25년이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아들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90세가 된 그 부인 사라, 10년 터울입니다. 사람은 숨어 쉬는데 살아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질 그런 힘은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100세가 된 그런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우리 모습을 얘기할까요?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는데 몸은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환경은 이 사람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따르세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 확신은 믿음 차원을 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후에 창세기 2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후세에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따르십시오. 능히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거뜬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내실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때만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이삭을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아브라함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창세기 2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앞에 서 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리아산에 왔을 때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는 건 무슨 생각일까요? 이 말씀의 근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죽이라 하셨으니 내가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 것은 나는 올라갈 때 이삭 죽이러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반드시 이 아이가 살아서 함께 내려올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에요. 나는 망해도 흥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민수기 17장 1절 이하에,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6절과 그리고 30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라가 약속 국가였기 때문에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했습니다. 완전히 지배를 받은 이 나라는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무참하게 죽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 민족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구나무 보았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 1절에 살구나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 살구나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말라버린 지팡이, 마른 막대기, 인간의 손때만 잔뜩 묻은 이런 막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라 그러셨습니다. 이름을 썼더니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살구 열매가 열려버렸습니다. 살구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일명 부활의 나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마른 막대기 지팡이, 비틀어져 버린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막대기라고 하십니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뒤틀려 버리고 잘라졌고 바싹 말라버리고 죽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그런데 여기 이름을 하나 쓰라 했습니다. 이 이름을 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이름 쓰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마른 막대기 같은 말라버린 지팡이 같은 내 인생에다 새겨놓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겨지는 이 마른 막대기 인생이 부활되는 사건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성경의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 백성들이 뱀한테 물렸습니다. 이 뱀은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단한테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한테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대에, 다시 말해서 나무에 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눈으로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하리라.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뱀이 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대신 거기에 나무에 뱀이 달린 이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보느냐? 십자가에 누가 거기 달려있는 나무에 누가 달렸냐? 뱀이 달린 건 내가 이겼다. 나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사단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입니다. 네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6절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14장 26절을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걸어오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바람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던 베드로는 상상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 위로 걷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만 바라보면 상상 못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데 바람을 본다는 것은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자꾸 보면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님을 바라보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을 다 바라보시면서 봉사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범사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